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으며 이번 주 개학한 학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개학을 했다가 다시 휴교하고 단축 수업에 들어간 학교도 있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. 35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교실은 에어컨에 선풍기에 냉방시설이 총동원됐습니다. 학생들은 바깥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. 그 쉬는 시간이나 뭐 매점을 가거나 체육시간에 활동을 할 때 진짜 더워서 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. 초중고교 400여 개 가운데 지금까지 개학한 학교는 모두 40군데. 이 가운데 10곳 학교가 15년 이상 된 노후 냉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에어컨을 틀어도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아 결국 한 학교는 개학을 했다가 바로 일주일간 휴교를 결정했습니다. 교실 전체가 시원한 것이 아니라 교실 일부분만 시원하고 나머지는 거의 찜통 교실이다. 계속 더워요. 에어컨 틀어도 시간 지나야 시원해지고 더운 것 같아요. 날씨 덥고 안에 있어도 덥고. 아예 개학을 늦추거나 단축 수업을 결정한 학교도 세 곳이나 됩니다. 냉방 시설이 잘 돼 있어도 전기료 부담에다 학생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. 통학생이 이 온열 피해를 받을 수 있고 24시간 냉방 상태에서 냉방병이 우려되고. 충북 도교육청은 노후 냉방기 교체에 14억 원을 긴급 편성했지만 입찰 공고 등 행정 절차로 10월에나 교체가 가능할 예정입니다. 찜통 더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수업 일수는 맞춰야겠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